입에서 자꾸 동북애란 단어가 나오고 또 다민족 이에 나와서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은혜교회란 또 그 이름보다 워낙 제가 오래 동구교회 또 다민족교회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렘넌트 찬양대 여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미자립 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뭐 또 메시지는 많이 들으시니까 또 박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시기도 하고 제가 한 거의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11월 되면 3년이에요. 아마 그 사이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잘 살아 있었습니다. 2016년이죠. 이제 11월 말까지 사역하고 이제 12월에 사임을 한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에 조금 방황도 조금 했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했는데요. 집사람이 뭐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제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늘 같은 말 한다고 안 좋아해요. 다행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거기서 못 받았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1년 반을 또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도 또 기도해 주셨겠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작년 4월이죠. 18년 4월에 안산 지역에 이제 사역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오산에서 안산으로 다니면서 또 예배하고 사역하면서 올해 4월에 이제 안산의 월피동 지역에 또 예배당을 준비하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 또 유목사님 또 기도의 배경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를 저는 많이 느껴요. 왜 느끼냐면 벌써 3년인데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없냐? 제가 뭔가를 했어야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막 힘들다가 이래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제 그냥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만남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되고 또 필요한 성도들을 또 붙이시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우리 성도들에게요. 그리고 또 뭐였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빚진 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왜냐?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작은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시작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교회, 작은 교회에 오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다. 제가 빚진 거다. 성도님도 오래 사셔가지고 제가 빚 갚을 때니까 오래 사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미자립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회 헌신 예배란 걸 이제 듣긴 들었고 어느 헌신 예배는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미자립 선교회 헌신 예배를 선교회를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할 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또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특별히 미자립 교회에 그 미자립 선교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오늘 복음의 빚진 자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나오냐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만 달란트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것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게 만 달란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뭐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양이겠지만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랍니까? 그 종한테요.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다 팔고 네 재산도 다 팔아서 빚 갚아라. 사실 그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아빠는 이 집에 종으로 가고 엄마는 저 집에 종으로 가고 자식들은 저 집에 팔려가고 그때 종은요, 2000년 전의 종 아닙니까? 지금 뭐 다른 집에 누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납니다. 아버지가 노예면요, 자사손손 노예입니다.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게 만 달란트입니다. 그럼 이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용서, 주인의 자비. 한 번만. 오늘 성경 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린다고 해결됩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걸 못 갚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이 주인이 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갚아줍니다. 왜 갚아주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오늘 성경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 용서해가지고 두고 그 빚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이냐? 불쌍히 여겨.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런데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란 말은 같이 이 주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신분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여기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 일당입니다. 그러면 이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20년 일한 겁니다. 20년 일해야 1달란트입니다. 그럼 만 달란트는요,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내가 5억을 용서 받았어요. 나 이 사람한테 1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그거예요. 5억은 하고 1원, 50억하고 10원. 내가 50억을 탕감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요 10원을 빚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의 목을 잡고. 아니 보세요. 같은 동료끼리 목을 잡을 수 있어요? 목을 잡는다는 건 뭐겠어요? 네, 내 종이다. 내한테 빚졌지 않냐?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좀 기다려 주십시오. 못 기다리고 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종들이 가서 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저 종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만 달란트 탕감 해줬던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자비가 없는 종이다. 용서가 없는 종이다. 내가 너에게 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지 않냐? 그러면 네가 백 데나리온 빚진 네 동료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악한 종이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오를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두 가지 말했어요. 왜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냐? 마음에서. 오늘요, 지금 이 이야기는 돈 얘기가 아니죠. 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그 모습과 삶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탕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또 미자립 선교의 사역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 달란트 빚진 우리 아닙니까? 이 만 달란트 빚진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대신에 빚진 자로 오셨어요. 내 빚을 대신 담당하시는, 대신 지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여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빚진 자로 오십니까? 이것이요, 이거 아닙니까?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6절에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빚,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멸시와 질고, 질병과 고난과 또 가난과 그 고통과 징계와 매맞음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우리 빚을요, 주님께 다 넘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빚을요, 나의 만 달란트의 빚을 주님께서 다 지셨다. 끝내셨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나의 빚을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것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자요, 이 복음의 은혜를 저 우리 성도님들은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심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요, 우리 안에 늘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마땅한 사역을, 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미자립 선교의 뭐 사역의 방법이나 방향이나 전략들이나 이것은 이미 말씀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맞으면 우리 사역은요, 바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뭘 기억하시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 복음에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이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는 마땅한 일, 마땅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는 거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어디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 사역은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 이것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예틀이라 하죠, 그죠? 뭘 바꾸시느냐?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습니다. 우리 생각은 뭐냐? 아, 저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성도, 또 교회의 어떤 시스템, 이것 좀 바꾸어야 되는데. 아, 저 미자립 교회의 저 목회자의 생각이나 성도들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꾸어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게 아니라 미자립 교회를 돕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생각을 바꾸시라. 여러분들의 틀을 바꾸시라.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육상 선수를 잠깐 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웃습니까, 장모님? 도저히, 그죠? 이 몸으로 안 되죠? 1년을 왜 했냐 할 때, 그때 제가 경상북도에 살았는데요. 경상북도 의성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학생들의 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성군 대표를 뽑아야 돼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생 대표를 뽑는데, 저희 중학교에서 그 선수 선발을 했어요. 뭐 100m, 200m, 400m 선발하는데, 저희 학교에는 육상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육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하는데 뭐 되든 안 되든 몇 명 보내봐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뽑혀서 나간 거예요. 한 보름 시간이 있는데 몇 명 부르더니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냥 좀 뛰어다녀. 진짜요.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방과 후에요, 운전장 돌았어요. 그냥 뛰었어요. 선생님도 안 봐줘요. 그냥 돌고 계단 왔다 갔다 하고, 그 배고프면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한 시합을 이틀 놔두고 그 체육선생님이 신발을 하나 주더라고요. 어떤 신발이냐? 그 제가 저희들 그때 스파이크라고 불렀어요. 육상 선수들이 신는 신발 있죠. 이제 밑에 이제 침이 박힌 신발이요. 그때 처음 봤어요. 대회 이틀 놔두고 처음 받았다니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잘 갖고 시합을 하고 반납해야 된다. 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뭐 했냐? 그냥 신던 운동화 신고. 뭐 그때 나이키입니까? 아니요. 뭐 상표도 없는 거, 그죠? 그 모래 운동장이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거 신고 뛰다가 이틀 놔두고 그걸 한번 신어봤는데 달라요. 미끄럽지가 않아요. 뛰는데요. 땅이 밟히는데 추진력이 생겨요. 그걸 신고 대회에 나갔다니까요. 이제 군 대표를 보면 나가서 뽑혔잖아요. 400개주 선수로 뽑혔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주에서 이제 도체전을 하죠. 경주를 갔어요. 가서 또 400개주를 뛰었어요. 그 신발 신고 또 3등을 했어요. 돌아와서 그 신발을 반납했거든요. 저는요, 이거 같아요.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분들의 생각도 바꾸고 또 경제도 좀 도우며 또 시스템도 바꿔주고 메시지도 도울까? 다 맞아요. 맞는데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 교회에, 그 목회자에게 그 교회에 바른 신발을 시켜주면 된다. 운동화 신고 잘 달리라고 하니까 미끄럽잖아요. 아무리 신고 달려도 거기서 거기라고죠. 스파이크를 신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15일 놀다가 등산에 들었다니까요. 그때는요. 저 체육중학교도 있어 시골에. 그런 애들이 와서 뛰었는데 아니 보름 뛰고요. 경상북도에서 중학생 중등부 중에 400개 중 3등을 했다니까요. 이것이 예틀이네.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는요, 이거 같아요. 뭐부터 바꾸느냐? 우리 생각. 우리 생각.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힘들어요. 한 교회를 미자립을 해소할 만큼 도와준다. 많은 인력과 또 경제와 기도와 수고와 땀이 불어요. 그러나 만약에요, 그 한 교회가 복음 위에 서고 자립을 하고 세워졌다고 할 때 그때는요, 두 개 교회가 되잖아요. 두 개 교회가 될 때는 사역을 하면 네 개 교회가 돼요. 네 교회가 되면 사역을 하면 여덟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는 열여섯 교회가 돼요. 이게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에 빚진 우리 성도님들의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다. 마땅한 사역이다. 제가 우리 다민족 교회에 2002년 12월에 왔어요. 2002년 12월요. 저 이제 시장 3층에 왔죠. 그때는 우리 교역자 숫자가 더 많았어요. 수요 예배 때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님 한 두 분, 세 분 예배 드렸어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죠. 또 지금까지요. 또 다민족 교회를 거쳐간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또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잘 목회를 합니다. 이 다민족 교회에서 받은 훈련과 또 메시지와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역입니다. 마땅한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저는 아침에요. 우리 이제 중고등 예배도 드리고 또 11시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재직회도 하고 왔어요. 우리 첫 주는 재직회를 해요. 하는 이유가 이제 일꾼들 훈련이에요. 저하고 이제 훈련 받자, 같이 훈련하자 하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거 깨자. 어떻게 깨느냐? 우리 교회는 그죠? 조금 더 세워지면,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경제가 나으면 하자. 당연하죠. 왜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제가 뭘 했냐?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하는 거다. 그때는 그때 또 하면 되고 지금 해야 된다. 그 이제 내년 2월 달에 선교대회 아닙니까? 그 우리가 선교사님 많이는 못해도 한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와서 한 주, 두 주, 세 주 마음껏 훈련받고 쉴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헌금하자, 모으자. 이게요, 처음 시작하는 교회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되면, 좀 뿌리가 내리면, 좀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미자립 선교회를 기도하고 또 그 사역을 하시는 우리 다민주교회 성교님들은요, 내 생각을 먼저 바꾸시면 돼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이 사역이 마땅한 일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사역이다.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바꿔줘라. 신발을, 마음껏 뛸 수 있는 신발을 바꿔줘라. 그러면요, 그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10년 걸리는 사역이요, 5년 걸릴 수 있어요. 교회를 시작해서 10년 해야 될 걸 1년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을 또 함께 하죠. 이것이요, 우리 사역의 동기요, 또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먼저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다민족 사역은요, 어떤 것입니까? 미자립 사역은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역이다. 우리가 돕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교회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금방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렘넌트들 보십시오. 얘들 중에는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봤는 애들 있거든요. 아니, 언제 나와서 이만큼 크겠습니까?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미자립 선교 사역은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음의 빚진 자로 해야 되는 당연한 사역이고 축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주인이 그 종과 결산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만 달란트가 빚진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산의 때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선한 종이냐, 선한 종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마땅한 일을 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선한 종이다. 아니면요, 어떤 종입니까? 악한 종이냐? 왜 악한 종입니까?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종이다. 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종이다. 그래, 네가 나에게 불쌍히 여긴 같이 네 형제를 불쌍히 여겼구나. 네가 마음으로부터 이 불쌍히 여김을 했구나, 용서를 했구나. 이거죠. 이것이 주님 앞에의 상급이요, 주님 앞에 칭찬입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 봐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면서요, 제가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친정이 있습니까? 그죠? 아, 이제 친정 오는 것 같다. 네, 너무 얼굴 보니까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그런 마음입니다.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기도 속에 또 하나님께서
또 뭐 불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넘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교회를 또 세워가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또 사역에 선한 종으로 또 복음의 빚진 자로 마땅한 일 또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역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민족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 사역과 그 헌신과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특별히 미자립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델적인 축복과 응답 누리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후대에 증거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